한정희 사장님. 예. 그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. 지난 추석 연휴에 그 한 보행자가 그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, 그죠? 예. 알고 계십니까? 예, 알고 있습니다. 예. PPT 한번 보시죠. 그 실제 지난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 총 114건으로 이 태만과 주시 태만했고 뭐 가속 등이 원인이었습니다. 그 차량이 많은 명절 휴가 시즌 경우 보행자들 그 식당과 화장실 걸어가는 동안에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아서 그 사고가 났습니다. 그죠? 그 휴게소 내에서 가속 차량을 직접 단속하거나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? 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주차장 표준 모델이라는 걸 좀 만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방법을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주차 유도, 뭐 안내 시스템이라든가 뭐 역주행 방지, 또 선을 긋는다든가 뭐 세이프티 존을 만든다든가 또 주차 위치 식별 표시해서 그 기존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게 대형 그 휴게소 위주로 또 사고가 지금 그렇게 일어났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선차적으로 그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